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많은 팬 너무 많으신 분들께 그동안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6월 비하인드 스토리 4인 4세 출발! 아니 6월 비하인드 스토리 또 찍어야 돼. 얼마 전에 찍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빨리 와. 아니 시간이 날짜가 어디 화살 타고 날아갔어? 어찌 된 거야? 자 6월 비하인드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4인 4세 캐릭터 소개부터 투드리부터. 반갑습니다. 투드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 시부리 부장 6월 비하인드 스토리 또 시부리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나리 팩트체크 스나리 이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꾸님들이 이제 제가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족각쟁이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족각쟁이. 어 발음 좋았어. 아니 우리가 지금 조직위원회가 엑스포를 금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6월달 5월부터 6월까지 직박중이 돼 있었잖아. 그죠? 힘들었어. 혼돈의 상태.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1년간 연기한다고 지난 24일날 지사님도 발표를 했고 25일날 군수님도 이제 연기에 관련 피해 관련 사항에 집중해서 이제 브리핑도 했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초점 주제를 좀 설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가 금년 9월 25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걸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내년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하면서 앞으로 연기한 동안에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 어떤 분야에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더 대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갖다 꼭지를 탁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역체계 그리두기를 하면서 그 비대면 비접촉 콘텐츠들도 좀 가지고 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기고 또 1년간 준비기간 늘어났으니까 그동안 엑스포 또 관람객 유치 입장급하는 쓰라리 뜨뜻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 10만 장 넘게 판매를 했는데 이거는 뭐 회수도 안 되고 아니 나도 애매한 거 있는데 환불을 시킬까? 우선은 지금 뭐 그게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엑스포 조직위 홈페이지에 제가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를 해놨고 보시면 되는데 뭐 기존에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환불을 굳이 원하시면 환불도 해드리는데 그거는 좀 그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환도 1대1 새 신권이 또 나올 거니까 아 신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 국권인데 신권을 받아야겠다. 그렇죠, 예. 그 화폐개혁처럼 신권이 너무 큰데 화폐개혁이야 이게. 가급적이면 기존에 샀던 구매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잘 모셔뒀다가 내년에 꼭 들고 오실 아니 금년에 10만원치 샀으니까 또 내년에는 또 10만원치 사달라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더 구매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두드라 두드리가 준비했던 거 있잖아. 방역체계 어떻게 준비해야 돼? 관람객들한테 방역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제일 먼저 온도체크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었잖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입구에 들어올 때 연로화상 카메라로 체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시관 입장객을 제한하고 또 소독도 해야 되고 뭐 터치 패널이라든지 스크린 같은 거는 다 소독도 해야 하고 방역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1년 이전 신규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걸 더 잘할 수 있겠다 어찌 보면 다 돈이지 뭐 다 돈이지 왜? 아니 비용이지 공모도 시키면 돈이 어디 들어가 안 될 수도 아니, 있지 아니 그게 그 열화상 카메라를 한 대를 사더라도 우선 우리가 당초에 엑스포 예산을 저 편성했을 때는 이런 팬데믹 상황을 예측을 못 했잖아요. 우회돈이냐. 아니 그거는 조금 들어갈 수 있겠지. 화상 카메라 샀다가 나중에 팔지 뭐. 요새 그 엑스포에 들어간 예산으로 아니 조각쟁이 깍쟁이지 계속하지 말고 자꾸 쓰는 풀어봐. 이거 풀어봐. 홍보 너는 유튜브 매니저냐?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버로서. 아무래도 작년이랑 그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런 박람회 같은 거 진짜 발로 뛰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비대면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그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 또 웨이보 또 블로그 이건 기존에 해왔던 거잖아 기존에 하는 거를 이제 좀 더 좀 끌어당길 수 있게 아 그러면 조각쟁이가 이제 조아나 하는 역할도 곱하기 두 번 해야 되고 조각쟁이도 두 번 해야 되겠다 그죠? 왜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못하니까는 SNS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각쟁이 한 달에 두 번 나오겠는데 그럼? 그럼 내가 놀린데 뭘 두 번 나오냐 어? 헐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우리 조직도 조금 개편이 되잖아 그제? 조직 개편하니까 우리 직원들 벌써 술렁거리잖아 남을 자와 떠나는 자 어? 그래서 이렇게 신나셨구나 오늘 아니 조각쟁이는 남는 쪽 가는 쪽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장님 피셜로는 부장님 희망사항이 있지 아 희망사항 아, 아유 비가 오고 뭐 웃음도 잘 안 나오고 와 오늘 깜 망했어 주제도 남는 자가 됐어 그런 거야 아마 아 근데 엑스포 연기되니까 일하는 자로서 이게 아니 데미지가 나도 바쁜 거와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상실감 아니 나도 아무것도 손이 잡히지 않는 투드리가 하는 심정이 약간 느끼시더라고 아니 밤에 11시 12시까지 막 야근을 해가면서 뭐 만들었던 거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1년 연기한다 하니까 갑자기 맥이 푹 빠지는 거 있잖아 아, 특히 아, 있었어요 부장님 근데 어? 11시까지 막 하고 남은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나갔다는 게 아니라 두더니가 아, 나 꼭 본인이 그래가지고 막 그래 들었어 야. 좀 난감하네 아마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엑스포 행사를 이제 내년 9월 10일부터 하는 걸로 확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연기한다고 해서 결코 취소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응? 예. 절대 네. 표는 그대로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해갖고 효과성 있게 했다 하는 분야를 유튜브에 방송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각쟁이 어떻게 생각해? 유튜브 방송이 될 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 인정 정답 아니 야. 그래서 난 예, 유튜브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자부심도 좀 생기고 그랬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6월 비하인드 스토리에 매달 하는 댓글 이벤트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조각쟁이 댓글 이벤트 어떻게 해? 저희 늘 하듯이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3년, 4년성, 5년근 책불이 교환권을 언제까지 달아야 되는데? 7월 12일 자정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 13일에 추첨을 아, 했고 13일에 추첨할 거다? 그러면 추첨할 때 또 조아나 혼자 추첨해야 되겠네? 뭐 부장님 안 계시면 저 혼자 가뿐하게 하시죠 아, 네, 그럼 출장 약속을 잡아야 되겠다 13일에 오늘 혹시나 우리가 이제 연기로 관련돼서 조직이 좀 이제 개편이 되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 4인 4색은 아, 마지막이 될 수,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제? 그래서 뭐 한번. 이제까지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히 안 나오려고 도망갈 것 같아 지금 표정이 제일 밝아요 시원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조직위원회 유튜브에 4인 4색 비하인드 스토리가 약간의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조각쟁이가 약속합니다 본인에도 댓글을 왜 꺼내고 희한하네 아니, 나는 떠날 자 약간 치사한 떠나는 자 남는 자 아니 그러니까 이랬다 못 가면 얼마나 비꼬릴 거야 그동안 저 월말마다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했었는데 아,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 예. 예 그렇죠 뭐 이제 라면 끓이러도 가고 막
있는데. 아, 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웃을 수 있는 데네. 아, 라면 소주 한 잔. 아니, 소주까지. 아니, 아니, 두드리가 썩이 많이 상했나봐. 냉이 많이 빠지고. 소주 생각이 난데. 그동안 많은 시청 감사했습니다. 어? 어이 뭐야? 너 떠날 자야? 아니 떠나는 자 같아 이게. 아니요 저는 나올 것 같아. 다음 이제 적각형이 너. 아, 그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일 재밌다고 해주시는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반응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일 재밌다, 또 네 명이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그래도 좀 재밌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네 명이서 인사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 엑스포 행사가 내년 9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직위원회도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월 진행하였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4인 4색의 프로그램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7월에는 개편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4인 4색 각자 마무리 인사 드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매월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어 왔었는데요. 4인 4색 비하인드 스토리는 금년 6월 여기서 마무리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개편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애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애꾼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4인 4색 조합을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신 애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개편 때 살아남는다면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애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육 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